이곳은 이제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네스트 에어리어 중에서 가장 멋진 곳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캐니언 림 비지터 센터라고 뉴 리버 조지 내셔널 리버예요. 국립 뭐 이런 거겠죠? 국립강이에요. 국립강. 아. 캐니언 내셔널. 여기 이제 전망이 아주 좋아요. 전망이. 와. 여기 네스트 에어리어가 이쪽 동부에서는 가장 멋진 곳이에요. 근데 트럭이 못 들어옵니다. 트럭이. 그래서 지금 길가에다가 세워놓고 길가에 세워놓고 왔어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아, 그때 가을에 오고 이제 푸를 때 이제 또 한번 와보니까 분위기가 또 완전히 다르네요. 진도지 모양이지. 아, 역시 이제 미국에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스크 쓴 사람들도 있고 뭐 안 쓴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입니다. 정말 멋진 곳이죠. 이 다리가 이렇게 생긴 다리를 저 밑에 가서 이제 볼 겁니다. 아, 뭐 새 걸로 아주 잘 다듬어 놨네요. 이게 봄 되니까 겨우 가을이 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여기 전망대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도 볼 수도 있고. 밑으로 쭉 계속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이 짐벌이 문제가 있네. 개들이
여기까지 또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나 봐요. 잠깐만요. 이거 지금 짐벌이 좀 이상하네요. 아주 전망 좋은 곳입니다, 이게. 아, 관광객들이 역시. 관광지에도 이 마스크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미국 놈들이. 아, 안 쓴 것들도 많고. 네. 관광객들이 엄청나네. 아. 아, 이게 관광이라서. 이렇게 지금 차들이 이 멋진 다리 위에 밑으로 이제 강을 따라서 이제 강이 끝없이 이렇게 큰 강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밑으로 강들이 흘러가죠. 굉장히 깊은 강입니다. 옆에 철길도 있고 이제 이렇게 큰데 지금 화면으로는 그렇게 큰 것 같지 않는데 지금 거의 위로 차들이 지금 제가 방금 이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자, 밑에 보면은요, 이제 그 래프팅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쭉 이제 밑으로 도로가 또 연결이 됐어요. 자, 강으로. 그래서 저기 보트 래프팅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지금 많이 있죠. 이렇게 당겨보면은 개미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 아름다운 여기는 강의 그, 여기서 여름 스포츠들을 많이 해요. 아주 멋진 곳입니다. 예, 여기는 이제 아마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가장 멋진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휴게소도 그렇고 전망 뷰가 아주 좋은 곳이에요. 자, 끝까지 당겨볼까요? 강이 이렇게 멋진 곳에서 쉽게 쉽히고
이렇게 돼. 이렇게 밑에서 수상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있어요. 오늘 더워가지고 토요일이고 해서 사람이 많습니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된 게 거꾸로 돌리는 게 없어. 속에 아주 다시 올라가 보자고요. 아, 오늘 제대로 계단 오르기 이제 운동합니다. 아, 숨이 차네요. 오, 빅도 세포트. 오카는 브리. German Shepherd. Shepherd? Yeah, German Shepherd. 와, that's great. 우리가 얘기하는 세파트입니다. 세파트. Hey, hello, 세파트. Okay, thank you. 하여튼 이놈들 개사랑은 알아줘야 돼요. 아주 멋진 웨스트에어리아입니다. 한 번쯤 웨스트버지니아 19번에 오면은 반드시 한번 들려봐야 할 웨스트버지니아에서 가장 멋진 웨스트에어리아였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캠핑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돼 있어요. 숲속에 이렇게 아주 울창한 숲속에 이 네스테어리가 있다는 이 아, 진짜 사람들 많아졌어요. 뭐 코로나고 나발이고 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밥도 먹고 그동안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 주말에 지금 이렇게 이게 정상인데 미국 사람들이 주말에 하는 짓들이 이런 건데 여기에도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름다운 꽃도 있고요. 아휴, 그 오랜만에 운동을 했더니, 와,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네. 아, 꽃이 진짜 멋지네요. 탐스럽네요.
꽃잎은 안 써놨어. 벌도 있고요. 아, 꽃이 진짜 이쁘네요. 뭐 깻잎 같기도 하고. 뭐야 이거. 네, 내셔널 리버입니다. 뭐 화장실이 웬만한 뭐 호텔 같습니다. 아, 리조트. 아이. 네스테이어리 아주 멋지죠? 네, 승용차들이 이렇게 오는데 이거 트랙터를 끌고 와가지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여기가 이제 길게 트랙터가 들어올 수는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다 긴 차, 이제 캠핑 트레일러들이 주차하는 건지, 트럭 파킹이라고 안 써져가지고 아마 못 들어왔습니다, 제가. 내셔널 리버입니다. 뉴 리버 조지 내셔널 파크. 하이. 오케이. 오케이. 깎아놓은 거 보세요. 카는 82번으로 갈 수 있는데 트럭은 이쪽으로 가라는데요. 트럭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건가? 이렇게 오늘은 여기 웨스트 버지니아 19번 도로상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뉴 리버 조지 내셔널 리버를 구경했습니다. 해피 트럭 했습니다.